자, 오늘은 그 깜둥이 고양이의 그 어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시기는 한 2020년 10월경입니다. 10월경이고,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밥을 먹으러 오던 깜둥이 고양이 3마리가 있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2마리는 암컷이고, 한 마리는 이제 수컷이었거든요. 수컷은 이제 얼룩입니다. 얼룩이. 이제 그 깜둥이 암컷 2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, 이제 은밀하게 말하면 이제 배 부분이 하얗거든요. 배 부분이 하얀 고양인데, 그 보통 그런 걸 이제 턱시도라고 부르더라고요. 완전히 지금 깜둥이처럼 오는 그런 색깔은 그 색깔이 다 까만 건 아니고.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배 부분이 하얘요. 턱시도 고양인데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암컷 2마리가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마리예요. 그러니까 이제 깜둥이 고양이의 어미로 좀 추정이 되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인 거죠. 그 고양이를 2020년 10월경에 이제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. 올려보고 안타깝게도 지금 그 수컷, 그, 얼룩이 고양이는 한 번씩, 아주 가끔 한 번씩 밥을 먹으러 오는데, 이 앙컷 고양이 깜둥이 두 마리는 밥을 먹으러 안 옵니다. 안 오고, 올해 초에,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, 한 3월, 2월경쯤에 한번반 기억이 나요. 집에서. 그게 이제,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, 안 오는 거 보니까, 근데 또 얼룩이가 살아서 이제 한 번씩 밥을 먹으러 오는 거 보면 또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튼 간에 반반입니다, 확률이. 개인적으로는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여튼 이 친구들도 되게 어릴 때부터 밥을 먹으러 왔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큰 상태가 된 거예요. 이제 성체가 된 거죠. 이게 이런 고양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밥을 먹으러 오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안타깝게도 지금은 하여튼 저희 쪽으로 밥을 먹으러 오진 않습니다. 그때 당시 이제 찍었던 영상이 있어서 그 깜둥이 어미에 대해서 한번 올려봅니다. 이상입니다.